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상태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또 배우자와 살면서요.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또 일도 좀더 쉬워질 수가 있고, 일로서 만났지만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내 아이지만 늘 좋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진짜 속에서 불덩이 확 올라오는 때도 있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삶이 가능한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내주는 메시지 하나,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뭐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간의 힘든 거다 없어지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이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께는요, 마이너스일 때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라는 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인데요. 그때는 싸게 사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주식수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금액인데도 더 많은 주식수를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이 플러스가 됐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좋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플러스가 될때 좋은 분들은 주식을 많이 사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플러스가 되면 그 수익금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는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럴 때 많이 올라 버리게 되면 너무 비싸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일 때도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많은 분들이 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는 TQ라는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을 사두고요. 거치해두고 매달 20만 원어치 사고 있어요. 매달 초에 가격 상관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손익률은 75% 정도가 되고요. 평가 손익은 631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속쓰리라는 종목으로 무한매수법을 하고 있어요. 먼 훗날 큰 돈이 생기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도 조금 더 현금 흐름을 많게 해서 여행도 더 자주 다닐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무한매수법 하고 있습니다. 총 3억으로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두 개가 비슷해서 하나의 계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투입 금액은 2억 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손익률은 마이너스 15.6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3,219만 원 정도가 됐어요. 지금 41번째 매수를 끝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거는 할부를 40분할 하는 건데요. 저는 30분할로 해왔었죠. 그러다가 장이 좀안 좋아지는 게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하루에 투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이제 300만 원으로 계속 사 나가고 있는 게 지금 41번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수익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나 수익률이 10% 이상이 될때 저는 매도하려고 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집에 가자. 아침에 잠에서 깨면 힘들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가? 아니다. 그 시점에 해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입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출근하는 것이다. 내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다. 뭐든 먹고 출근하자. 밤에 퇴근하는 길이나 먼 길을 다녀올 때 피곤하면 갓길에 잠시 주차를 한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하는 거지? 정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 아니다. 나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자 차를 세웠다. 그러니 자, 이제 자자.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나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은가? 정말 피곤해. 남들 잘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럴 것 같은가? 아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는 그래, 집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집에 가자.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상우님의 33세 14억 젊은 부자의 투자 일기 중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 정말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젊은 분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런 거지 뭐 특별히 고민할 거 없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만 했던 거지 해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있을 때 나한테 돈이 있는가 사자, 나한테 돈이 없는가 기다리자, 그리고 상승장이 되면 아 내가 목표한 금액에 도달했는가? 그러면 팔면 되고 플러스지만 아직은 내가 목표한 금액이 아니야. 그럼 조금 더 기다리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진행을 해나가시면 많은 걱정도 근심도 없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개월 전에 혼자 사시는 오빠 이사를 시켜드렸어요. 그럴 때 그곳에 계신 관리 소장님과도 평소에 잘 이렇게 저하고도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사하는 날 굉장히 막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는 짐을 엘리베이터로 내리면 안 되고 아주 작은 거라도 다 사다리차로 내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고 사다리차를 사용할 때만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했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그냥 이 생각만 들고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나중에는 사다리차를 불러서 다 이제 짐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아 무언가 요구를 할 때 저렇게 화를 함께 내니까 정말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편찮으신 아빠 돌보아 드리고 또 지금 엄마 그리고 장애가 있는 저희 오빠 일을 처리하면서 일은 바쁘고 제 어떤 개인적인 일은 바쁘고 직장에 일도 해야 되고 그런 바쁜 와중에 그런 가족들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화를 같이 실어서 뭔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 그때 당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저의 인생 책인데요. 그곳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피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저에게 큰 가르침이었는데 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렇게 좀 수박 선물도 드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막 화를 내시면서 말을 할 때는 아유 그냥 인사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종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 한 가지 일로 그렇게 인사 없이 간다는 건 좀 저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관리비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드릴 때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도 드리니까 또 관리 소장님도 이렇게 좋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떠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 집을 사신 그런 매수자분께 보일러를 고쳐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역시 약속 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동행자님들도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내 저 깊은 마음속을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대방도 나한테 어떤 좋은 감정도 있고 나쁜 감정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런 내 성격에 따라서 좋은 것도 표현할 줄 모르고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뿐이지 서로 그런 좋은 감정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동행자님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